그러니까 모니터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보통은 서브 모니터를 오른쪽으로 많이 쓰시기는 하거든요. 아, 이게 다 우리가 우한이어서 그런가? 주로 오른손 잡이면은 우측 시야가 주시하니까. 근데 저는 왼손잡인데 왜? 아, 왼손잡이세요? 네, 저 왼손잡인데 왜? 아,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 휴게 공간 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라이브 하실 때 카메라는 좀 이쁘게 나오는 걸 할까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저기 거랑 똑같은 걸 쓰시는 게? 이쁘게가 어느 정도 이쁘게 해요? 어느 정도 이쁘게. 아니 뭐 필요가 없으시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이쁘게 나오는 거 정도는 괜찮죠. 막 근데 저희가 막 지나치게 막 뽀샤시하게 나오면은 네. 사람들이 뭐야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쁘게 나오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뭐 그거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뽀샵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 핸드폰 어플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핸드폰 얼굴은 애초에 얼굴을 깎죠. 그런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네. 그 근데 저거 소니로 지금 기본 세팅에서 그냥 쓰시는 거면 너무 이제 못생겨 보이죠. 적나라하게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이쁘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자분들도 나오니까 사실 여자분들은 그걸 되게 중시 여기긴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여기 나오세요? 나오실 예정이세요? 예, 뭐 이제 사실 여자 교수님들도 있고. 아, 그런 거 생각하면 두 분들은 확실히 따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소니로 해두면 여기 너무 이제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이쁘게 나오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사양을 네. 좋게 2컴으로 맞추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세팅 정도면 뭐 거의 이제 게임 스트리머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롤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합방해보고 싶다. 요새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너무 지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아 그래도 약간 적당하게 나중에 열심히 해서 한 골드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할만하다 이제. 맨날 탈주하고 진짜. 그렇죠. 막 정글이 텔포 들고 있고 막. 아 재밌는 데서 하시네요. 방송이랑 메인 업무랑 같이 하시는 거면은 언제 쉬세요? 저요? 아니 뭐 쉴 때 쉬죠. 아니 뭐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을 아주 자주 하진 않아요. 저희 촬영을 한 번에 여러 개 찍어놓고 그걸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세 번, 네 번 촬영을 하나? 아 그렇게까지 자주 하시는 건 아니군요. 네네. 아, 그래서 오늘 지금 할 때도 한 분은 미국에 계시고 한 분은 업무하고 계신다길래 그러면 나중에 도대체 원래 촬영하시는 거는 언제 세 분이 모이는 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자주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 이제 한 번에 한 큐에 찍으시는 거였구나. 한 큐에 뭐 한 10개 찍어놓고 그게 이제 한 3주에 올라가는 거죠. 옷이 똑같아요 보면은. 여러 번 찍었던 것들을 이제 섞어서 올리니까 옷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처음엔 옷도 막 여러 개 입고 있었는데 아, 한 번 찍으실 때마다? 네, 시간이 한 4년 지나니까 굳이 옷 가져오는 귀찮은 거예요 이제. 뭐 비비 바르는 것도 귀찮고 모르겠다. 똑같은 옷 입고 계속 찍어. 자리만 바꿔요. 자리만 바꿔놓고. 그러고 보니까 컨텐츠 그러면은 처음 하실 때부터 네. PD님이랑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PD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제 여자친구였고 제가 2017년 11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때 막 풍착 하자 막 이러고 있다가 그때 결혼하고 제가 그때 군의관이었어가지고 근데 제대를 5월에 했어. 2018년 5월에 군의관 혹시라도 이게 문제될까봐 영상 안 올리고 있다가 2018년 5월부터 영상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해보니까 확실히 계속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쵸. 반짝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꾸준하게 계속 하는 사람이. 콜라보 하시면서 제일 즐거웠던 때가 어디예요? 어디랑 할 때였어요? 처음 할 때 그랬죠. 처음에 할 때는 콘텐츠로 생각을 원래 안 했었어가지고 근데 애초에 세팅할 때는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은 안 하고 가서 그냥 이제 세팅이 우선이고 찍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약간 그런 느낌. 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하죠 보통 하면은. 왜냐면 옛날에야 비용이 없었으면 지금은 비용을 받고 하는 거니까 제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먼저는 세팅이 돼야 돼서.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혹시나 뭐 영상 그게 안 나와도 저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세팅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구상을 안 하는 거고 세팅에 집중을 하다 보면 뭐 알아서 나오겠지 약간 그거라서. 그러니까 모니터는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보통은 서브 모니터를 오른쪽으로 많이 쓰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취향에 그쵸. 따라서 왼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른쪽. 저도 서브를 오른쪽에 놓고 보통 쓰긴 하거든요. 아 이게 다 우리가 우한이어서 그런가? 주로 오른손 잡이면은 우측 시야가 주시하니까. 근데 저는 왼손잡인데 왜? 아 왼손잡이세요? 네 저 왼손잡인데 왜? 아,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다 보니 정확히는 양
왼손이죠. 글 쓰는 게 왼쪽이고 가위는 오른쪽이고 마우스는 오른쪽으로 잡고. 게임 무슨 손으로 해요? 게임 마우스 지금 이렇게 합니다. 와, 네. 그럼 반대 손으로 게임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이아 가신 거예요? 와, 씨, 왼손 했으면 패커 되실 뻔했네. 오른손 잡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마우스들이 이게 또 이 그 네. 컴퓨터 시스템도 그렇고 왼손잡이에 굉장히 불친절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일단은 키보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손형 키보드가 없습니다. 애초에 나오는 게. 그러네. 네. 오른손잡이였으면 페이커 되실 뻔했네. 그렇죠. 큰일 날 뻔하셨네. 유튜브 못할 뻔했네. 전용 키보드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은 저 이제 와. 아마 이제 전 세계 키보드를 학살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SKT가 진짜 SKT T1 아이조커가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랬었는데 절반의 실력으로 거기까지 가셨네요. 하프로 했습니다. 네. 제 딸이 지금 왼손잡이 같은데 프로게이머 못 시키겠네요. 그런 세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코로나 전에 했으니까 오래되셨구나. 2017에서 2018 그때 당시에 그 시스템을 만들었죠. 제가 의대 안 갔으면 진짜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할까요? 뭐 어차피 롤도 겁나 못하면서 지금 개터지면서 하고 있는데. 게임도 공부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게임도 그러듯이 이것도 이제 뭐 공부하는 거야. 뭘 보고 해요? 진입장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부터 봐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사실 진입장벽이에요. 유튜브 같은 거 뭐 일단 닥치고 보면 되나?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시작하면 그것만 알아도 뭐. 네. 여기 있는 것들이 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렇죠. 그것만 알아도. 남자는 뭔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개발도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인베디드랑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죠. 치킨 와플이랑 음료 왔는데 나도 잠깐 드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차가 진짜 막히는가 보네요. 저기 그러고 보니까 가까운데 아직 안 오시네. 그러게요. 퇴근 시간 강남은 지옥이긴 하죠.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아니, 얼마 안 한 줄 알았는데 벌써 2시간이 넘었네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걸었나요? 아니요. 아씨, 너무 궁금하게 많아가지고 진짜 얼마 안 한 줄 알았는데 벌써. 아, 솔로구나. 어? 전혀 아이돌 모르시는구나. 원래 레드벨벳.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와, 충격적이네요. 전혀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쪽은. 아, 이게 곡을 듣기만 해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이돌. 네, 근데 누구 개별 그건 잘 모릅니다. 개별 이름이나 이런 거는. 저 레드벨벳은 잘 몰라요. 레드벨벳 누가 있지? 아이린 있는 데인가 레드벨벳인가? 그런가요?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우시나? 이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해야 조명을 여기로 쏴가지고 저쪽을 뭘로 붙일지 고민해요.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전세. 차이가 있네. 아니, 벽지 손상이 혹시나 나중에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이프로, 양면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나중에 뗄 때. 괜찮습니다. 벽지 블루 지저대요. 안 하시면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다. 약간 좀 불에 탄 것 같은 약간 그을음이 있는 게 좋다. 가실 때 막 칼로 좀 긁으셔도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녹화 충분히 하시라고 500기가짜리 SD카드도 드렸는데 녹화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지금 찍고 있는 거. 녹화 버튼 누르셨나? 아유, 눌렀어. 한 시간 정도 뭐 피자, 고기, 뭐 중국집, 소고기, 고기 좋습니다. 고기. 후원 플랫폼 뭐 쓰시나요? 저 유튜브밖에 안 해가지고 유튜브 슈퍼챗이요. 슈퍼챗.
슈퍼챗이 오면 알림이 이제 이렇게 채팅창에만 올라가고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라이브 하면 뭐 여기에 뭐 네.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런 게 저희 는 없죠. 일부러 안 쓰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스트리머분들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긴 하죠. 아! 아 그게 뭐 아프리카의 기능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얘들 은쟁이님이 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저는 어떻게 다른 외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못하는 외부 플랫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게 기능이에요? 잠깐만 뭐더라? 네? 오씨. 네? 야 뭐지? 야 더 틀리면 안 될 것 같아. 기다려봐. 아니. 채널 운영을 누가 하신다? 저 제 아이디 제가 만든 건데요. 현경아 우리 닥프 채널 비번이 어떻게 되지? 바꿨나 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 갤럭시 Z 폴드 5G 몇 분이야? 어 왜 여기로 가지? 아 본인이 말씀 내가 했어. 아 그래? 아 나한테로 왔다. 뭐야 그게 뭘 클릭해야 되는 거지? 유튜브. 문쟁이님 몇 년 되셨어요 지금 하신지? 유튜브 시작한 지요? 네. 유튜브를 개설한 거는 2009년이고요 실제로 영상을 제대로 올린 거는